어떤 동물의 종의 역사가 드러내죠. 뭘 드러내? 뚜렷한 유사성을 드러내죠. 행동에서. 그렇죠? 샌데 어떤 새? 그것의 둥지를 오늘 지은 새가 그것 사는데 거의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하겠죠. 근데 어떤 새? 어떤 방식? 어제. 새들이 그것을 어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죠. 1년 전에 했던 방식, 심지어 수천 년 전에 했던 방식과. 잘 변화되지 않는다 얘기하는 것 같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가 매우 확신할 수 있죠. 물확신할, 누군가 확신할 수 있죠, 대개를. 맞죠? 이건, 원은 그냥, 막이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물확신할 수 있냐면, 새들이 계속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죠. 이런 방식에서. 지금부터 수천 년 이후에도 계속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죠. 모든 동물들은, 그죠? 네, 더 높은 무화. 에이프. 유니언들. 근데 무화 가까운. 네, 인간, 지능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네, 더 높은 유인원이 모든 동물들이 보여주죠. 뭘 보여줘? 이런 유사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어디에 걸쳐서? 네, 여러 광범위한 시간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인간은 다르다. 이게 없었네. 주제는 이거네요. 인간은 똑같은 걸 싫어한다는 얘기인가? 변화가 뭐야? 일반적인 인간의 생사구의 인간과의 사고와 인간의 행동, 인간의 발달의 특성이 변하는 거죠. 그치? 네. 집이 어떤지 만들어진, 오늘 만들어진 집이 매우 다르겠죠. 그때 원은 집이겠죠? 네. 관계되면서 원을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들. 근데 어떤 거가 달라? 만들어진. 수천 년 전에 만들었던 집과 매우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거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뭘 확신할 수 있어? 집이 어떤지. 아, 이게 확신하는 이란 뜻이야. 우리 확신할 수 있죠. 집인데 어떤 집? 20년이나 30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지었던 집이 다를 거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30년 후에 지어질 집이 매우 다를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뭐랑? 네, 집과. 오늘 지어진 네, 집과. 근데 오늘 지어진 집과 다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죠. 인간은 네, 변화하는 동물이다. 네, 얘기하는 거죠. 그 주제를 한번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특성이라는 글이 주제래요.